We're starting 140, that's easy boat. Yeah. For scuba, you'll have to check with Jenny. Yeah. She's running the scuba today. Did she tell you 140 then? Yeah. Okay, then I'll say meet 140 up on the platform. Yep. That was fun. Woo! 스쿠버 다이빙 갔던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개인 스쿠버 다이빙 한 번 더 갈 거거든요. 구명조끼 없이 이게 마지막이고 이제 끝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네요. 충분히 즐기다 오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왔다. 그녀가 밑에서 나타났다. 뭐야? One of each side. So what is? 아이. 이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갔다 와서요. 씻은 다음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만난 한국 모녀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맛있는 데를 알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나가는 중입니다. 원래는 그 던디스 그 주먹고기를 먹을 생각이었는데 사실 제 채널에서 아무래도 진정한 맛과 즐거움과 멋을 추구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걸 도전해 보려고요.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대해서 막간에 하는 얘기지만요, 진짜 너무너무 예뻤어요. 뭐랄까, 제가 산호초를 그렇게 스노클링이나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고 스쿠버 다이빙도 처음이다 보니까는 제가 오늘 스쿠버 다이빙을 두 번을 했거든요. 한 번은 그냥 기본으로 체험하는 걸로 했고 하나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위에 보트에서 이제 공기를 주입해주고 산소통 없이 하는 스쿠버 다이빙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옵션으로 했는데 두 번째 때 제가 너무 만족해가지고 예쁜 사진도 진짜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었어요. 저녁 때 되면은 따뜻한 느낌? 땀이 많이 나거나 후덥지근하진 않은데 물속에 오래 있다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따뜻한 느낌이 확실히. 이제 가는 음식점 이름이 브라질리언 식당인데 부시파이어라는 식당이거든요. 맛있다니까 한번 가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면은 얼리버드 아워라고 해서 이렇게 좀 싸게 반값까지는 아니고 한 4분의 3 가격
에으로 먹을 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와우. 식당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보통 이 시간에 오면 저런 거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면은 올류캔이 메뉴가 있대요. 조금씩 많이 먹어볼 수 있는 메뉴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고. 얘는 뭐 신호등 같은 건데 일단 그린을 이렇게 위로 하게 해놓으면은 음식을 계속 달라는 얘기고, 이렇게 세워두면 잠깐 얘기하면서 천천히 먹겠다, 이렇게 세워두면 우리 끝났으니까 치워달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니까 그린을 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샐러드랑 뭐 약간 감자 라자냐 같은 건가? 캥거루 고기. 이거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 예, 예. 해줬어. 네, 이거 하자. Looks nice. 여기. 파인애플 먹은 거, 그 구운 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맛있네. 파인애플. 우리 바스가 됐어. 진짜. 설탕은 달랐네.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뭐지 이거? 소세지다. 밥 맛있게 잘 먹고 이제 카지노를 가는 길입니다. 해피아워라고 해서 할인해주는 시간이 있는데 5시 6시 사이에 가면 할인을 해주거든요. 적용되는 거는 7시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 나가야만 원래 적용이 되는 거래요. 근데 만약에 이용하시게 되면은 5시에서 6시 사이에 들어가셔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즐기신 다음에 7시 전에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잠깐 카지노에 가서 좀 즐기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맛있는 알코올. 이제 여기가 카지노. 카지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은데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결과랑 카지노의 감상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파이팅 파이팅! 네, 두 번째 날이 이제 마무리 됐는데요.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라는 게 이런 게 여행이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런 게 여행인 것 같고, 그 뭐 굳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뭔가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행 총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풀만 호텔에 들어왔죠. 풀만 호텔 뭐 깨끗하고 조망도 나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서비스도 굉장히 친절했고요. 카지노 바로 앞에 있고 우럴수 바로 옆에 있고 웬만한 나이트 마켓이나 필요한 상가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투어. 스노클링도 했고 스쿠버 다이빙도 두 번이나 했는데 뭐 말이 필요 없지만 점심은 잘 나오긴 하는데 맛은 그냥 그래요. 중간에 당 떨어지시는 분들을 위해 초콜릿이나 커피 우유 같은 거 편의점에서 파는 거 하나씩 사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는 그 스쿠버 다이빙 비슷하게 그 호수 연결해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사실 스쿠버 다이빙, 그러니까 스노클링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좀 자유롭게 바닷속에서 조금 더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그 물고기들이 노니는 걸 보고 싶다 이런 말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바다 조금 더 깊숙하게 다시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았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관광지가 사진 찍어주는 것 같은 거 따로 잘 안 사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다 보니까 뭐 다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이고, 세 번째로는 부시파이어라는 브라질리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브라질리언 스타일 올류캔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고기 이만한 스워드에 꽂아가지고 조금씩 썰어주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고기들이 지나갈 때마다 불러서 먹을 수가 있고 뭐 샐러드, 감자 그라탕, 뭐 볶음밥 이렇게 막 좀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사이드 디시들도 계속 리필할 수가 있고, 해피아워는 5시부터 6시까지고 이 사이에 들어온 손님들이 7시 전까지만 나가면 절반 조금 넘는 가격으로 드실 수가 있다는 점.
것처럼 고기 종류도 진짜 많고요. 램, 포크, 비프, 캥거루, 구운 파인애플, 소세지 6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드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았고 되게 신선했어요. 맛도 괜찮았어. 솔직히 캥거루 고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피 얼리버드 아워죠. 얼리버드 아워에 가면은 칵테일도 그날 10불에 드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언제가 제일 무서웠냐고 하면 처음에 여기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패러슈트 그 벨트를 다 메고 이제 올라갑니다 했을 때 좀 제일 무서웠던 것 같고요.